시도하자. 시도하는 방법 몇 가지를 찾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또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년부장이 바뀌었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 학년부장은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영어 듣기 평가 문제를 틀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그런 사례가 그런 사례 있죠? 네. 저희 학교가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막아내신 분, 저는 끝장 토론을 학년부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학년부 다 모여 회의실에 모여서 끝장 토론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참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돼요. 부장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실제로 영어 듣기 평상을 하자. 이건 아이들이 필요하다. 이게 공교육의 기능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 시간에 담임은 아이들을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다. 힘들거나 그 아이들과 눈 맞추면서 언어 건강 상태 체크하고 해야 된다. 근데 왕왕왕 해봐라. 이거 애들하고 교류가 되냐. 그 얘기를 하죠. 이 토론이 격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딱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 선생님은 공교육이 학교가 어떤 무슨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절반가량의 선생님은 학교를 입시 기관으로 인식하고 계셔요. 절반 정도의 담임은 아이들을 전인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끝장 토론하다 거기까지 결론해서 보자. 다르지 않냐. 여기서 누가 옳다, 옳고 그러다고 결론 낼 수 있냐? 결론 낼 수 없죠.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보류하자. 그래서 그 듣기 평가 방송이 유보가 됐습니다. 한 시간 넘게 회의를 해요. 네. 네. 또 질문이 있어요.